자, 요즘 아침 묵상 본문으로 그 예레미야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서 뭐 예언서가 이제 또 큰 맥락에서는 이제 같은 그런 맥락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전제가 되는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특히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다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진노, 징계, 심판에 이르게 되었을까라는 물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우선 예레미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저버렸다, 깨뜨렸다, 이런 맥락에서 우선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들을 지키기로 한 그 언약을 깨뜨린 것이죠.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뭐 일방적으로 요구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대목이 간략하게 나와 있죠. 2절에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을 주고 언약을 맺는 그 당사자 하나님 자신이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 구원해 준 그러한 하나님 자신임을 확인시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하신 것은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한 번 더, 한 구절 더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고 전장 1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예, 본인 성경책을 좀 가지고 다니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책을 또 없으신 분은 예, 좀 미리 구비하시면 좋겠습니다. 19장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자,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신 과정이 있었죠.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하나님이 뭐 비유하자면 청혼을 하는 거죠.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이지만 자, 이제 청혼을 합니다. 너 나랑 언약을 맺고 함께 살자. 내가 너랑 함께 할게. 온 세상 민족들이 다 내 소유지만 다 내 소유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먼저 너를 가장 값진 보물처럼 거룩하고 특별한 존재로 삼을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세상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축복의 통로로 삼을 거야.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특별한 존재로 그 세워지게 되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뭐 이스라엘이 뭐 다른 나라보다 뭐 특별히 잘나서 장점이 있어서가 아니죠.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세워지려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그 언약에 따른 계명을 존중하는 그 언약을 그 계명을 따르는 것이 요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이죠. 쌍방의 언약.
자, 그렇게 언약을 지킴으로써 마치 결혼한 당사자가 언약을 지키듯이 그렇게 지킴으로써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응답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24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언약을 실제로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 이제 3절에 가면 그런 내용이 있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자, 십계명을 비롯한 그러한 법규들을 모두 전했어요. 그리고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모세가 그 시내산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12개의 기둥을 세우고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피의 절반은 어디다 뿌립니까? 제단에 뿌립니다. 제단에 뿌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또 피의 반절은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면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그 피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자, 이게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이죠. 그러니까 당사자 두 당사자에게 피로써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단지 아, 과거에 그랬구나 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수를 믿고 구주를 영접한다고 하는 그 의미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이 유월절에 그 빵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말하자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은 언약을 화목제물이 되신 자신의 피로 갱신하시는 것이죠. 새롭게 맺으시는 것이죠. 이 신의 산에서 그 피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언약으로 성취된 것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이 신의 산에서의 그 피의 언약을 통해서 장차 성취될 그리고 이미 우리의 시점에서는 이미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언약을 내다보는 것이고 그러하죠. 자, 그렇게 이제 피의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중심을 이룹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십계명을 볼 때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계명을 재해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십계명의 근본 정신을 뭘로 요약하셨을까요? 사랑으로 요약하셨어요? 사랑으로.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맥락으로 말씀을 하신 바 있고 또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 사랑으로 요약하시는데 그 사랑은 어디서 찾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게 기준이 됩니다. 사랑의 기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듯이. 그것이 사랑의 원천이고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할 때 단지 그 문자적으로 그 계명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근본 정신을 통해서 십계명을 다시 이해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또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되올려주는 말씀이에요. 사실 자 이제 언약체결식에서 낭독된 모세가 낭독한 십계명의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게 십계명이라는 게 뭐 금방 듣기에는 뭐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뭔가 자유를 구속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오히려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인가요? 3절 너희는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예. 거기 각 주에는 나 밖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자, 이 첫 번째 계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 가지 계명의 그 첫 번째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계명의 토대가 되는 말씀이죠. 첫 번째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자 한다면 첫 번째 언약을 깨뜨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실까? 왜 그럴까? 일단 단순히 생각해보면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참된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이라도 하듯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첫 번째 계명을 계속해서 어깁니다. 깨뜨립니다. 그저께 그 아침 본문 말씀에 예레미야 22장 8절 9절의 내용이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죠. 많은 민족이 이 도성 예루살렘을 지나며 묻기를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큰 도성을 이렇게 폐허로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면 그들이 또한 서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들을 경배하면서 섬겼기 때문이다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어떤 점에서 이 유다 백성들은 다른 신들을 섬겼을까? 뭐 그야말로 그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런 경우가 한 가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겼어요. 그냥 다신교적인 상황이 된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또 하나가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알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바알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다른 신을 섬기는 또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것이 다른 나라 얘기, 옛날 얘기만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것 또 섬깁니다. 하나님 앞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했는데 우리는 유형, 무형의 다른 신들을 동시에 섬기는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지는 하나님을 바알 섬기듯이 섬깁니다. 바알이 뭔가요? 그때 농경 사회의 그 풍요의 신이죠. 다산과 풍요의 신. 우리로 말하면 무속적인 의미에서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기복주의적인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바알 신앙이죠. 기복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죠? 복을 구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기복주의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무속 신앙에는 윤리성이 없어요. 빈곤해요. 그냥 복을 구하는 것이죠. 이 무속 신앙의 특징이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알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계명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와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를 한 계명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어떤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는 것 내지는 다른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 자,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뭐 합해서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제 첫째 계명을 풀이합니다. 그로부터 내 삶을 기대하는 것, 내가 신뢰하는 것이 바로 내 하나님이자 우상이다. 자, 우리 삶을 그것으로부터 기대하는 것, 우리가 그 신뢰의 대상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내 하나님이자 우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신뢰하는 대상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것이 우상이다. 자, 예레미야 시대로 다시 또 돌아가서 떠올려 보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크게 세 가지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다른 신을 섬깁니다. 첫째는 이미 얘기한 바인데요. 형상화된 다른 신을 많이 섬겼어요. 뭐 바알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일월 성신을 비롯해서 많은 신을 섬겼어요. 두 번째는 성전을 우상화했습니다.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이 예루살렘 성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맹신이죠. 성전이 우상화됐어요. 그 종교마다 보면 절대화된 성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지를 순회하고 순례하고 하죠. 그 자체가 우상숭배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교계에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 왔어요. 그 성전, 그 보암직한 성전을 짓는 것이 숙원 사업처럼 돼서, 물론 교회에 필요한 건물을 짓는 것, 그건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 소위 성전이라고 하면서 이 건물을 짓는 것을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본질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현상. 그것도 일종의 우상숭배 현상이죠. 세 번째 우상숭배는 물질적인 번영의 우상숭배였습니다. 자, 물질적인 번영의 가치를 위해서라면 이 십계명이 후순위로 밀려버리는 겁니다. 이를테면 도둑질, 간음, 살인, 거짓된 증언 이런 것들을 묵인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 묵상 말씀에 예레미야 22장 13절 말씀이죠. 엘리야김 왕에 대하여서 동족을 고용하고도 품삯수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그 아버지 요시아 왕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그는, 그러니까 아버지 요시아 왕은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처리해 주면서 잘 살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주의 말이라. 근데 너의 눈과 마음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것과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과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에만 쏠려 있다. 이렇게 책망을 하죠. 자, 예레미야의 시대, 이때는 이렇게 십계명이 하나하나 다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완전히 깨뜨려져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언약이 깨어질 때 하나님의 경고가 무엇인가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이 질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시기하는 그런 맥락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비교할 데 없이 탁월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붙들고 살더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심정, 그것을 질투라고 표현했어요. 자, 십계명을 어긴 그 죄의 그 심판, 그리고 그 영향이 어디까지 간다고 했습니까? 3, 4대 자손에게까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하나님을 미워하면 그렇게 또 표현하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자, 3, 4대면 어디까지인가요? 자녀가 2대, 손자가 3대, 증손자가 4대. 그러니까 부모가 그 죄를 범하면 그 영향이 3, 4대를 간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된 길을 가면 그 영향이 3, 4대를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직접적인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맥락이든, 뭐 그 영향을 주는 것 자체가 심판이죠. 그 자체가 징계고. 말하자면 부모가 죄를 범할 때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이 3, 4대까지의 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6절.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여기서 천이라는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숫자적으로 천을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만큼 크다, 그만큼 한량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숫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그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 인간의 희망이 있는 것이죠.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죄의 과거에 내가 범했던 그 죄의 결과를 훨씬 뛰어넘는 그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은혜가 바로 그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하나님은 오늘 십계명의 그 두 번째 계명의 말씀을 보면 그 피조물 가운데 어떤 형상도 본떼서 만들지 말아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하는 형상은 딱 하나가 있어요. 그 외에 다른 형상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 형상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골로새서의 말씀해 보면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나타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외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라는 것도 아니죠. 뭐 집집마다 보면 예수님 그 초상화를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 하는데, 그 보면 가만히 보면 백인이에요. 백인. 백인의 이미지의 예수님. 예. 그런 의미의 그 이제 형상도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다른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죠. 자,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어떠함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참된 의미에서의 하나님 신앙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의 맥락에서 보면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는데 예수님을 제쳐두고 하나님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은 다른 하나님이에요. 다른 신이에요.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로 빠져들어요. 처음은 표면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갈수록 달라져요, 그 길이. 결국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바알 신앙으로 기울어집니다. 다산과 풍요의 신, 내 욕망을 투사한 신, 그러한 하나님, 상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결국에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게 돼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현실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십계명을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해석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무시는 분을 일깨우시느라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길을 삼으셨고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바로 알 수도 바로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언약에 응답하게 하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계명을 재해석해 본다면 그리고 그렇게 실천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의 버전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너희를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죄와 죽음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첫 번째 개명,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두 번째 계명,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형상을 섬기지 못한다. 자, 십계명의 후반부를 또 이해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섯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모를 축복하는 것이죠.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부모를 인도하는 것. 그렇게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십계명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곱 번째, 간음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의 빚진 자로서 내게 있는 자원을 이웃과 나누는 것. 아홉 번째, 거짓 증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힘없는 자, 그 입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를 대변할, 그 변호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대변자가 되어주는 것. 그들과 함께하는 것. 열 번째,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탐, 갈망, 그 갈망을
함께 나누는 것, 전염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그 언약, 그리고 언약에 따른 그 계명에 대한 참된 응답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십계명을 어떤 맥락에서 순종하고 있습니까? 단지 문자적으로만 보면 우리는 십계명을 뭐 꽤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언제 살인을 했나, 무슨 도둑질을 했나. 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의 근본 정신 안에서 십계명을 다시 이해해 보면, 아, 내가 십계명을 정말 표면적으로만 따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과 그 자손들이 한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소중히 순종하며 따르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저희들이 소중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다른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어서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